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에서도 매가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기사가 있길래 여러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겨레 기사고요. 도시에 자리 잡은 참매의 적응 비결이 무엇일까? 이런 것인데요. 한번 끝까지 보시면 결론이 나오니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화 속 시골 쥐는 만난 먹이가 많다는 서울쥐의 초대를 받아들였지만 초라한 먹이라도 마음 편한 시골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도시와 농촌 매의 삶은 어떤 대조를 이룰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일의 도시는 이런 비교를 할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은밀한 사냥 습성으로 숲의 유령이란 별명을 지닌 참매이지만 최근 유럽에선 도시들이 많이 출몰한다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번식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독일에서는 1980년에서 90년대 사이에 참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그래도 참매는 맹금류로 그 최고 포식자일 텐데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생태계가 많이 건전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우리 집 근처에도 참매가 있습니다. 근데 참매가 아니라 무슨 황조롱이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운전하다고 가다 보면요, 굉장히 큰 새가 이렇게 활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도시와 농촌 참매의 삶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학 저널 어떤 잡지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참매가 여러 도시에서 잘 적응해서 번성하고 있다. 근데 그 번성의 비결은 뭘까요? 그러면 볼까요? 또 매가 도시 삶에 적응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서울 쥐가 자랑한 것처럼 풍부한 먹이였다. 서울에서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도시의 비둘기는 가장 중요한 먹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 비둘기 너무 많아서 뭐 유해 조류로 지금 막 그런 선정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매가 있으면 좀 덜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참매는 위험한가? 인간한테? 아니겠죠? 인간을 습격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시 참매의 먹이에서 비둘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65%고요. 농촌매는요, 비둘기는 3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참매는 농촌에서보다 한배 새끼수가 많았다. 그래서 새끼수가 많을수록 먹이 가운데 비둘기의 비중도 커졌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굉장히 큰 먹이원이라는 얘기네요. 참매는 기회주의적 포식자로 가장 흔하고 붙잡기 좋은 동물을 먹이로 삼는다. 그래서 참매 도시의 비둘기는 새로운 기회이다. 또 도시 참매가 농촌보다 2주일 일찍 산란하는 것도 풍부한 먹이와 관련 있다. 또 도심에는요, 또 농촌 매보다 성격도 대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해마다 참매 둥지 196개를 조사했는데 나무를 타고 새끼가 있는 둥지로 올라서 조사할 때 도시 참매는 훨씬 공격적으로 반응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야, 높은 공격성과 스트레스에 잘 견디는 능력 덕분에 사람의 교란에도 견디면서 도시에서 번성할 수 있다고 논문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담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또 새로운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쵸? 예. 또 많아지면 또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와, 근데 이게 죽어 있는 건가? 유리창에 충돌해서 죽은 참매라네요. 그래서 도시 참매의 최대 사망 원인은 이거, 유리창에 충돌. 그렇죠? 그래서 도시 참매 사망 원인의 3분의 1은 유리창 충돌이다. 농촌보다 3배나 높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니까 뭐 저기 고층 빌딩 같은데, 그죠? 그런 것도 위험하잖아요. 특히 번식기에 암컷과 새끼를 위한 먹이를 분주하게 나르는 수컷의 충돌 사고가 잦았다. 열심히 바깥 일을 하다가 또, 그죠? 충돌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비둘기는 풍부한 먹이원이지만 치명적인 기생충 감염원이기도 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류 트리코모나스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새들한테 흔한데 비둘기도 예외가 아닌데 이 비둘기 근데 이 병에 걸리면 3주 안에 사망한다니까 치명적이네요 조류한테는. 그런데 특히 참매 새끼가 이 질병에 취약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55.4%의 감염률로 농촌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쵸? 도시 참매의 주된 사망 원인이다. 그리고 도시 참매는 인공물이 아닌 공원이나 묘지의 큰 나무에 둥지를 틀었다. 그래서 도시의 녹지가 늘고 자연을 아끼는 분위기가 참매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 셈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옛날에 그 흑석동에 살 때가 있었거든요, 서울에. 근데 흑석동에 제가 매를 봤어요. 저 공중에서 매가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선회하고 있는 걸 봤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그거 봤다고 그래도. 근데 거기에 흑석동에 그 저기 뭐지?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 그 뭐지? 저기 조선일보 그 사장이 가지고 있는 집이 그쪽이, 거기 이제 흑석동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숲으로 돼 있어요. 그 집이 별장처럼 돼 있고 완전히 진짜. 그래서 그런 곳에 녹지가 많거든요, 흑석동 그쪽에. 아마 그런 데서 둥지를 틀고 있지 않을까, 참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매가 맞는 것 같, 더 확실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저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그 조사해보고 싶네요. 그죠? 그 분명히 거기 그게 매인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참매 새끼는 이렇게 생겼네요. 와, 이거 털이 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야, 네 마리나 키면 무섭겠다, 이거. 어미라도 무섭겠다, 그죠? 그리고 이건 뭐냐. 한편 우리나라에서 맹금류 서식지로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한 연구는 없지만, 최근 황조롱이가 도시 아파트 베란다의 빈 화분 등에서 서식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 야, 대단하네. 이들은 곤충과 쥐, 작은 새를 주로 잡아먹지만 비둘기를 사냥하기도 한다. 이게 황조롱이인데요. 저 이것도 맹금류 중 하나인데 비둘기를 잡아먹네요. 그죠? 그래서 황조롱이가 비둘기를 사냥하더라도 참매처럼 주된 먹이는 아니다. 그래서 강승구 국립생물자원관 박사 등이 밝힌 조사의 결과를 보면, 부산시 외곽에 서식하는 황조롱이는 여름과 가을에는 말매미 등 곤충을 주로 잡아먹는다. 겨울과 봄에는 쥐등 작은 포유류와 장지뱀 등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참매보다는 역시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그쵸? 곤충류 같은 걸더 선호하나 보죠. 야, 이렇게 해서 도시에도 이제 매가 산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